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는 지난 13년 동안 첫눈을 뜨는 어둑 새벽부터 모두가 잠든 깊은 밤까지 변함없이 청취자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YTN 라디오가 전하는 생생한 뉴스와 알찬 정보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상을 내다볼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국내 최초 보도 전문 지상파인 YTN 라디오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개국 13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YTN 경기도지사의 YTN 라디오 개국 축하 인터뷰 감사하고요. YTN 라디오가 개국 1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3주년 개국 기념일 특별 근본 없는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무근본 토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토론, YTN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토론은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영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 개표방, 총선이 아니죠. 재보궐 개표방송 특집방송을 셋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어요. 예, YTN 라디오 역사상 최초 1위입니다. 와, 예. 그거는 누구의 공이 가장 컸을까요? 저요! 평소에 좀 그런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 날카로웠어. 아, 역시 평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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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라디오 이제 이걸 지금 한참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는 윗선에서 그러면 활용하자 이거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 같은 멤버로 해서 무근본 토론을 준비하기도 아니 됐습니다. 여기는 뭐 계약서 안 씁니까? 계약서 안 쓰면 뭐 굉장히 문제가 많던데 보니까. 아, 패널들은 다 구두로 계약합니다. 구두로.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구두를 줍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그 이재명 지사 또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축하 메시지 들었는데 축하 메시지가 또 있습니까? 또 들어야 돼요? 없답니다. 예. 네. 없고.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축하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YTN 라디오 개국기념일 특집으로 우리 세 명이 함께 하는데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토론을 참여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박지희 아나운서가 지난 선거 방송 때처럼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토론자로 김용민 PD와 함께 열렬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박지희 아나운서한테 넘깁니다. 네, 무자격 토론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지희고요.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무자격 토론 대망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가 오늘로 13번째 개국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YTN 라디오. 13주년에 이르기까지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또 그만큼 논란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YTN 라디오 이대로 괜찮은가? 좋았어. 이런 도발적인 주제 예.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대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변을 하실 분은요 비공식 대변인 김용민 평론가입니다. 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릴게요. 네, YTN 라디오는 확실히 1등입니다. 1등이 확실합니다. 아니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 1등입니다. 왜냐? YTN 라디오 송신소가 자리한 곳이 청계산인데 코앞이 강남입니다.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다른 라디오 방송 다 관악산에 있거든요. 강남 땅값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월세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가성비가 매우 버거운 좋지 않다. 방송입니다. 예. 네. 자, 이건 뭐 농담이고 라디오 방송도 사실 주파수를 보면은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93.1 클래식과 95.1 교통 그 사이에 94.5 YTN 라디오가 있습니다.
클래식은 애호가, 클래식 애호가, 그리고 교통은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뉴스 FM, YTN 라디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김용민이 YTN 라디오에 독점 출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동형 박지희도 어디서 나오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YTN 라디오에만 단독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가 넘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고 네. 네, 출연진들도 굉장히 빵빵하다라는 예. 의견을 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YTN 라디오 이대로는 안 된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실 분이죠. 비인가 대변인 이동영 작가의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1분 30초 드릴게요. 뭐 일단은 이 방송을 퇴근길에 우리 사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네, 더 이야기를 잘해요. 정 사장님 그렇습니다. 네. 이름 얘기했대요. 정찬영 사장님. 예, 예. 지금 차 안에서 깜짝 놀랐을 텐데 예. 일단 말이죠. 첫 번째 잘 안 들려요 YTN은. 아하. 안테나를 작은 걸 쓰나 봐. 그 다른 TBS나 이런 거 경기도가 더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YTN은 정말 희한하게 네.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들립니다. 지지직거려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테나를 좀 큰 걸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 돈을 너무 안 씁니다. 아. 예. 지금 각 YTN을 비롯해서 각 방송 메인 진행자 중에 제가 가장 적게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많은 분들이 이 작가는 그정 김어준 씨의 반 받지 않겠네 그랬는데 반의 반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청취율 자체가 반의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렇진 않아요. 가성비 매우 높습니다. 이 방송. 그 정도시면 이제 청취율 그렇게 만들어드립니다. 페이 열정. 그럼, 페이 받으면 받는 만큼만 해드리거든요. 열정 페이가 아니라 페이 열정. 그럼요. 예. 제가 지금 딱 지금 청취율 올린 한 2. 몇 프로 딱 받는 만큼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좀 더 양질의 방송을 만들겠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외부 진행자가 거의 뭐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네. 많이 투입해야 돼요. 외부 네, 진행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저 YTN 라디오 저 난청을 얘기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방송이 말이죠. 이 94.5가 인근 저 강원도 춘천시에 그 이 주파수 쓰는 방송이 또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 가평쯤 가면은 좀 안 들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딴 데는 다 관악산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청계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좀 난청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서울 서부 지역 같은 경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좋은 방송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좋은 방송인데. 예. 전승택님께서 안테나가 고정형이라 그런 것 같다. 이동형으로 바꾸자. 이동형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방송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의 호응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YTN 라디오가 잘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청취율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유튜브 동접자 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유튜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청취율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용민 평론가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맞아요. 청취율이 뭐...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건 맞는데 네. 방식이 좀 너무 올드합니다. 여론조사 방식이에요. 네. 여론조사는 이제 주로 이렇게 하죠.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방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요즘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돌출되면서 이제 YTN 라디오를 라디오 수신기만으로 방송 듣는 분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 동접자 수가 청취율의 척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가. 사실 뭐 유튜브에는 거의 모든 방송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동영상 라이브까지 상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강점이고 두 번째 가청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들을 수 있고 저기 스웨덴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닿는 곳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실시간 동접자 수가 시시각각 밝혀지고 있어요. TV는 사실 분초 단위로 시청자 수가 나오잖아요. 라디오도 그렇게 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그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떤 출연자가 사람을 끌어모으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민이가 나온다는 거는 이 블루칩을 잡은 것이다. 라는 것이 곧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 지금 TBS 보이는 라디오 동시간대지 않습니까? 네네. 206명 시청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MBC 보이는 라디오 예.
135명 시청 중입니다. 네. YTN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보이는 라디오 3840명이 시청 중입니다. 와, 지금 거의 4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동현 진행자님이 혼자 하실 때 이 정도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 혼자 할 때 한 1000명 정도. 지금 한 곱하기 4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은 김용민 평론가 저의 덕분이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박지희 씨가 왜 숫자를 올려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잘 오잰 듯한 중립을 지키는 진행. 알겠습니다. 네, 짱화공님께서 오늘은 선물 안 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개표 방송 특집으로 해서 선물을 좀 드렸잖아요. 1년치 선물을 다 드렸어요, 그때. 예. YTN 창고 다 털었어요, 그때. 더 이상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근데 저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청취율 그렇죠. 이대로 안 된다. 지금, 이동현 뉴스 정면승과 YTN에서는 뭐 독보적 1등 아닙니까? 네. 다른 프로 다 합쳐도 안 돼요, 저한테.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방송에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그 진행자들이 저보다 두 배를 갖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MC가 신나서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진행 그 페이를 깎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 하향 평준화를. 네. 좋은 생각이래요. 예,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김영희 평론가님? 정말, 그,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가,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정말, 네. 청취율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걸, 반증하는 방법은, 모 정당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가야, 이제, 뉴스 정면 승부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송이다. 그것이 입증될 겁니다. 아니, 근데 김영민 PD가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분을 보이는데 네. 지난 총선 때는 네. 모 정당에서 네. 내려가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더 강력한 압박을 받는 얼마나 그날까지. 얼마나 그때 억울했습니까? 청취율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만두라고 하니. 출연료도 별로 못 받는데 네. 그만두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네, 예.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 저희 접속자 수가 4,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사드리고 네.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을 좀 해볼게요. 우리 방송국을 또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에서 이 네로라는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자 YTN 라디오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청취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청취자도 계세요. 어허. 한 분씩 연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지금 돼 있거든요. 자, 나와 계시죠? 예. 오, 나 목소리가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만 했는데 누구지 알까요? 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저 앞에서 축하 메시지 또 보내주셨던데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평소에 어떻게 YTN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나 봐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또 이동할 때마다 YTN 라디오는 꼭 듣곤 하죠. 아니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또 이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럼 그 시간 안에 우리 YTN 라디오 청취 시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특히 저녁 6시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거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네. 근데 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예, 중대본 회의를 가봐야 돼가지고 뭐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13주년 맞이해서 이 YTN 라디오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어떻게 뭐 노래라도 한 곡 좀 불러주시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싶은데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아,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YTN 라디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동영 작가의 편입니다. 아, 뭐 제욕한 거 아니었어요, 방금? 아닙니다. 요즘 제가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민감해요. 여기 아에서 저를 항상 흔들어대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기사가 나니까. 오늘 뭐 이것도 기사 나는 겁니까? 아, 뭐 기사는 저희가 좀 따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저기요. 네. 아이고. 그 언론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 정말 실망입니다. YTN 라디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씁니다. 오, 안철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오늘 그 토론을 하시던데요. 네. 그 YTN 라디오 저는 참 잘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또 잘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거의 박진 씨 실망입니다. 일단 제가 나왔다는 자체가 제일 잘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YTN 라디오 청취율 올려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청취율 올려줄 사람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 안철수 대표.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이제 박지희 아나운서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데 정말 답답해요. 위기 상황을 좀 같이 좀 잘 돌파해 주실 걸로 믿고. 네. 참,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너무 초등학생 결혼해도 아니고 참. 근데 홍준표 대표님 같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기도 한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대본 보지 말고 얘기해요. 저 박지희 씨가 진짜 내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에요. 나한테 뭐 전화가 와이튼에서 안 오길래 내가 직접 걸었어요. 진짜 그 대한민국을 내가 이제 그 구하러 가는데 그 이동형이가 구하러 하길래 내가 조급해서 전화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시네요. 예. 자, 지금 세 분을 연달아 성대모사 한 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도와주셨죠? 그렇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네. 이상민 씨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우리 2주 전, 3주 전이죠? 네. 뭐 3주 전 했던 것보다 더 비슷해진 것 같아요. 연습을 더 하셨어요? 자꾸 김대동 씨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아니,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이동형 닮았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뭐 TK 쪽이고 하니까. 그럼 좀 특징 좀 알려주세요. 이재명 지사 성대모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얇은 톤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로우 톤으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저도 연구 중이라서 나중에 진짜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혼자서 다 하시니까 이게 인물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그 버퍼링인데.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박지희 씨가 지적한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에서 목소리가 조금 굵게 하면 홍준표 대표가 되더라고. 그렇지.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뭐 그러면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시 토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축하 인사도 주고 주셨습니다. 일단 7527님께서 뚱의 귀환 축하드립니다. 시사계의 뽀시기 김용민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요. 예, 또 8662님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데 서인천 지나면 라디오가 지지직거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안테나 큰 걸로 바꿔주세요. 이 사실 YTN 라디오가 13년 전 개국할 때는요 원래 그 거기가 삼성산에 있었어요. 관악산 지류에. 네. 예, 그때는 잘 들렸지 빵빵하게. 근데 이제 청계산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동형 도입이 시급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 진행자를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동형 이대로 진행하게 냅둬도 괜찮은지. 자, 어떻게 보세요, 김영민 평론가님? 역대 기록 중에서 최장수 방송 진행 기록은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인 것 같아요? 글쎄요.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29년을 했어요. 예. 예. 라디오는 사실 TV처럼 흐름이나 뭐 이런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이동형 진행자는 지금 저녁 라디오 방송 시간에 강력한 에이스죠. 예. 오랫동안 YTN 라디오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줬고 방송 진행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는 하여간 오래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 가장 오래하는 사람은 이동형인데 애써서 자르는 거는 좀 상당히 큰 손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동형 말고 뭐 이 흐름과 맥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김용민 말고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고 들어보니까 이 동시간대 경쟁 탔습니까? 예, 예, 예. 다 몇 번씩 갈렸는데 저만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장님한테 감사드려야 되나? 그렇죠. 네. 네. 초장님께서는 김어준으로 교체.
아, 그 감당 못해요. 네, 예. 그 옆 방송에서 굉장히 그 출연료 감당 못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오늘 무자격 토론 첫 시간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고정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 무자격이 아니라 무면허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예. 아, 사실 제 YTN 라디오하고 제가 굉장한 인연이 있습니다. 뭐 정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만 제가 2008년에 YTN 라디오가 생길 때 경력직 프로듀서 시험에 제가 응시를 했었어요. 네, 최종까지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오, 거기서 아주 사람을 잘 봤네요. 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저기 그때 허리띠가 끊어져가지고 바지를 잡고 제가 표안수 사장실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생생합니다. 예. 그때만 해도 시사평론가 하면서 이 방송 저 방송 나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보따리 장수가 쉽지 않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낙방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본 거죠. 네, 그때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야, 너 꼭 YTN 라디오 들어가서 나 좀 MC로 끌어다 써줘라. 이러면서 정말 제가 합격하기를 바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누군가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 김어준도 그때 잘렸어요. SBS 라디오에서. 예. 예. 네. 네. 하여튼 SBS 그때 저 출연을 했었는데 자 YTN 라디오가 하여튼 13년 맞았고 잘 또 성장하고 있어서 무척 또 청취자로서 반갑고 앞으로 더 일취월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뭐 벌써 한 5천 분 가까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네요. 고맙고 이만큼 두 분이 또 저랑 같이 하는 거를 다들 박수 쳐주고 반가워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네. 김용민 평론가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결제가 떨어졌습니까? 아, 결제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우리 차 안에서 지금 차 안에서 문자로 저한테 오케이라고 줬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그럼 다음 주부터 매주 이 시간에 두 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